다음날 이른 새벽 그녀는 오늘도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함께 열심히 일할 화물차에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매번 철거하는 지역이 제각각이라 장거리 이동도 자주 있는 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철거 일정에 쉬는 날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피곤해요? 피곤하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끌고 도착한 현장은 인천광역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잦아요. 빈 건물이라든지 일찍 저희가 새벽 작업이나 야간 작업 하게 되면 네, 아무도 없는 건물에 오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나마 철거 작업이 허용된 시간인 이른 아침의 현장. 윤나 씨의 철거팀은 이미 출근 완료입니다. 멋있어. 윤나 씨의 시선이 바닥부터 향하는데요. 한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담당했던 바닥의 돌들. 이 4톤가량 되는 돌들이 윤나 씨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에 있는 카페 겸 음식점인데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을 바꾸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점주분께서 그래서 원래 지금 테라스에 깔려있는 자갈 돌이라든가 디딤돌을 전부 회수하고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 네. 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요, 그러면? 네,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이고 또 아무래도 여기가 쇼핑몰이다 보니까 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승강기나 이제 바닥에 기스나 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되고 네, 그런 이제 규율이 있어서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작업 순서와 동선을 맞충니다. 일단은 이 친구들부터 걷어서 그 반출 장소에다가 내려놔야 될 것 같긴 한데. 반출 장소 뭐 몇 층이에요? 지하 1층. 제가 지하 1층 하역장에다 그냥 차를 댔거든요. 자갈 마들만 내 차에 이렇게 바로 그냥 부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하역장에. 네. 이 디딤돌은 그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구름하러 갑니까? 구름하러. 네, 시작합시다. 그런데 보기보다 디딤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하나 들 수 있을 정도로 보기보다 육중한데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몸을 쓰는 것도 관건이지만 윤나 씨는 손가락 쪽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장갑이 뜯어진 거예요? 장갑 뭐예요? 손가락 다쳐가지고. 다친 거라? 네. 작업에 방해되는 건 싹둑 잘라 해결하는데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 구멍이에요? 어제 이거 소독하고 반창고 붙인 데가 안 들어가가지고 닦였습니다. 이제 들어가네요. 며칠 전 작업하다 다친 손이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도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자갈돌을 쓸어 담아 옮기는 무한반복의 연속. 한 번에 욕심내지 않고 자로 한 개당 무게를 들기 좋게 담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조급해지지만 그럴수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집중하는 윤나 씨. 와,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돌무더기 릴레이입니다. 그래도 작업을 꽤 진행하다 보니
폐기물이 많이 쌓였는데요. 하지만 윤나 씨의 화물차도 포화 상태에 이르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작업 현장에서 자가 사진을 찍는 윤나 씨. 사진에 설명을 붙이자 순식간에 폐기물이 매물로 바뀝니다. 아, 이렇게 철거하다 진짜 바로 이렇게 탄이나 뭐 이런 바로 올려. 그게 제일 편해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안 실어다 줘도 돼요. 근처에 있는 분들이 가져러 오십니다. 요거 오늘 실어가실 분 있으면 탈당량이 어. 다 올려. 지금 연락 올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뭐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쏠쏠했어요? 전자 제품이 제일 잘 빠르죠. TV, 컴퓨터 이런 거. 현장에서 바로 성사되는 거래는 철거팀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내가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이랑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사담을 나누다가 뜯고 부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고물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을 철거를 했을 때 거기서 또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중고 매입, 매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아이, 설마 오늘 안에 돌을 사는 사람이 나타날까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 벌써 반응이 왔나 본데요. 자기야 갖고 온대. 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라고 하시죠. 네, 오라고 오라고 해요? 네. 중고 거래소에서 네, 팔렸다고 그래요. 네, 4만원, 4만원에 가시죠. 4만원에 4만원? 네, 4만원 괜찮아요. 근데 자갈이 좋은 거는 자갈 좋아요, 진짜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사실 파스도 그냥 따로 없겠거든요. 그러니까요, 파스도 괜찮죠. 여기 백화점 바닥이에요. 네, 백화점에 쓰는 거 이거. 자, 우선 알겠습니다. 주소 넣을게요. 한번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3, 40분으로 알고 있을게요. 네. 예, 예. 와우, 완전 럭키입니다. 이게 바로 돌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철거의 매력인가요? 구매자도 마침 원했던 걸 좋은 값에 구했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골 집에다 깔으려고 그래요. 아~ 시골 집 마당에. 아, 그러시구나. 집은 여긴데 시골에 다 전라도에 있어요. 이런 것도 돈 주고 살려면 또 비싸요. 그래서 한 달에 또 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당에서 나와서 이게 거의 새 거인 거 아시죠, 사장님? 새 거인 거 아시죠? 상태 좋잖아요. 버려질 뻔한 돌이 제 쓸모를 찾게 되니 더 뿌듯한데요. 자갈 더 실어드리려고요. 인심 넉넉하게 덤도 듬뿍 얹어줍니다. 갈게요. 다 된 거죠? 네. 오늘도 생활력 좋은 윤나 씨 덕분에 폐기물 한 트럭 분량이 제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했던 작업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난 시간. 4톤 분량의 자갈이다 보니 다섯 명이 아무리 치워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작업이라 지칠만도 한데 윤나 씨는 아직 쌩쌩한데요. 끝날 때 안 끝나요? 맞아요. 원래 항상 예상보다 몇 시간씩 더 딜레이가 됩니다. 현장이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직 힘이 남아 도네. 아직 괜찮아요. 더 이상 인자를 찾지 못한 남은 돌들은 비용을 들여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아직 위에 돌이 많이 남았는데 윤나 씨는 어디론가 출발하려는데요. 현장을 이끄는 리더는 작업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지금 차가 이제 돌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차 한번 비우고 오려고요.
철거 현장 인근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 윤나 씨는 여기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자갈을 내려야 합니다. 부장님! 제가 전화했는데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아까 그때 전화하시지 않았어요? 빨리 버리고 가야 또 싫죠. 아, 또 있어요? 그럼요. 어디서 오세요? 지금 돌만 한 10톤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네. 피디님, 여기 조심하세요. 중장비가 나서 보지만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잘한 돌을 쓸어내기가 영 까다로운데요. 보다 못한 윤나 씨가 힘을 보태며 신속하게 돌을 치워냅니다. 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돌이네요. 둘이서 한참이나 붙들고 치우자 겨우 화물차의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밀고 당기는 가격 협상 차례. 적게 하면 조금 미트였는데 5만 원만 긁히는데. 아, 진짜. 그래도 만 원 깎아주셨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충성.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녀에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러면 네. 그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성스럽진 않지만 또 매력이 있다고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이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뭐 눈, 코, 입이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걸 아름답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윤나 씨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났나 봅니다. 현장은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업 거의 다 됐어요? 아, 예, 다 끝났습니다. 윤나 씨가 열심히 해줘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세팅만 해주고. 분위기도 한결 여유가 생겼는데요. 경호 씨는 카메라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 저가요? 네. 계속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맞아. 계속 일만 했어요. 경호 씨 최고의 기능공이 되셨어. 기능공? 진짜예요. 기술자예요, 완전. 쓰레기 보는 거. 누군가 다시 이 공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새하얀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철거 작업. 지금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도화에서 한 현장을 쳤다. 여기서 하나를 쳤다. 네. 하나의 현장이 깨끗해졌다.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깨끗해져요. 쌓여있던 쓰레기들도 없어지고 네. 짐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깨끗해진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현장은 깨끗해졌지만 먼지로 뒤덮인 윤나 씨의 옷. 오늘의 고된 하루를 보여줍니다. 네, 와이리스. 처참한 와이리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 작업복은 거의 매일 빨긴 하는데 매일 지저분해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청년 윤나 씨.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도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네.
그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철거가 자격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 업계에서 무시 아닌 무시를 받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잡부 같은 잡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편견들도 있고 한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기술직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거도 하나의 기술로 인정을 받고 뭐 자격증까지 저 국가 자격증을 만드는 데까지 제가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